야, 너 저 잔치국수 어떻게 생각해? 잔치국수 좋아요. 이 눈밭에서 먹는 잔치국수 끝내줄 것 같잖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태프들까지 다 합쳐서 20인분을 만들어서 같이 먹자고. 너무 좋다. 촬영보다는 일단 먹고 보자로. 아, 배고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치국수 20인분 좋아요? 좋아? 좋아? 자, 좋아. 그럼 결정했어. 이제 옆에서 너 도와주면 돼. 너 배 채웠지? 빨리 가자.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아이고, 쭉쭉쭉 가자. 아이고, 쭉쭉쭉. 자, 나와봐. 형님, 그럼 점심은? 나 너무 허기진데. 잔치국수 해준다고, 잔치. 잔치를 벌이자고. 근데 왜 솥을 두고 밖으로 나가냐 이 말이 있지. 나는 솥을 걸 수 있는 아궁이를 만들려면은 이 폭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참 신기해요. 왜 그래? 여기는 뭐 다 만들어야 돼. 만들어져야 하는 거야. 아니 만들어져 있었어야지. 지름을 재야 돼, 지름을. 여기 어때? 여기 나 2인분 먹을래. 2인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6cm. 아,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드럼통이 있어. 이걸 구멍을 뚫어서 그 위에 걸쳐 놓으면 돼. 벽돌을 저기 있잖아. 예전에 해 놓은 거야, 저거. 저거를 우리가 날러다가 일로 오면 돼. 일단. 아. 조심해.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이걸로 땅 안 파고 보면 막 시멘트 같은 거 바르고. 아유, 언제 시멘트해. 그리고 이 겨울에 시멘트 못 깨.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이 간격을 재고. 하나, 둘. 이 정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됐지? 예예, 예, 좋네요. 됐어? 좋아, 좋아. 자, 여기다 똑같이 하나 만들면 돼. 야, 이제 이걸 올려. 이렇게 하고. 너는 이제 장갑 꼈으니까. 난 장갑을 벗었잖아. 그런데요? 장갑 낀 김에 저쪽으로 가면은 장작이 있어. 어쩌면 왜 거기에 장작이 있는지 모르겠어. 장작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사뿐히 놔주면 좋겠어. 어지러워. 아니 야, 이게 다 우리만 위하자는 게 아니고 스태프들 20인분을 하기로 했으니까. 네. 오늘은 군말 없이 하기로 했어. 아, 저 한 말도 안 했는데. 그래? 선배님, 냄비 뚜껑이 없어요. 뚜껑. 아, 뚜껑 갖고 와야지. 제가 갖고 올게요. 동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 일이 많은 거야, 여기 올 때마다. 아, 진짜. 오라버님. 네. 쓰셨을까? 오징어 쓰셨을까? 오빠. 야. 오징어 500원씩에 찢었을까요? 방송 좀 하자 우리. 너 혹시 라이터 가지고 다니니? 여기 있네요? 이게 왜 거기? 자, 이 불을 켜. 이거 내 거 아니고 스텝 거야. 그러니까 불을 켜. 자. 오, 불 붙네. 왜 이러니? 니가 붙어야 된다. 이거 왜 안 되지? 선배님, 불이 잘 안 붙어. 치워보세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부채 지나지 마봐. 부채 지나지 말라고요? 어. 아우 매워라. 국물에다가 넣을 거 빨리 만들자. 장. 일단 국물을 내야 되잖아. 네. 멸치 국물이 최고잖아. 아우 제 진짜 좋아요 멸치. 어. 이거 안주로도 진짜 좋잖아요. 그렇지. 고추장에. 야 일단 이거 두 명이서 이거 까는 것보다 한 명은 옆에서 야채를 써는 게 어때? 야. 채. 그러면. 어. 제가 꺼내야겠죠 뭐. 여기 있죠 여기. 응. 쓸만한 거 다 꺼내가지고. 그래. 어이구 야채 많다. 어. 야채는 많이 넣을수록 좋잖아. 그렇죠. 그지? 맞습니다. 이거 원래 팥뿌리도 넣으면 진짜 국물 맛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워져요, 맛이. 팥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야? 겉마을이 팥뿌리 되도록 같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그렇지. 둘이서 이렇게 팥뿌리가 같이 되게 살자.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머리가 하얗게 파뿌리 되도록 일은 좀 안 시켜.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같잖아. 저번에 많이 해보셨잖아요, 김치하면서. 이거 5인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 충분해. 내가 나 혼자 이거 하나 먹는데. 무슨 거인이야. 아 진짜요? 저 메밀국수 5인분 먹어요. 야 이게 불리지 않은 거 이것만 먹어도 너 힘들어. 이거 한 2인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또 좋은 국수를 사셨네. 우리만 먹을 거면은 현미국수 안 사지 비싼. 근데 내가 보니까 얘가 전분이 많은 애는 아닌 것 같아. 글루텐 프리야. 그것도 담는다고? 예, 예. 나중에 건져낼 거. 그거 뿌린데? 아, 뿌리 넣어야지 고급스러워요 맛이. 이게 물이 많은 데다가 넣어야지. 여기 어때? 뿌리 넣고. 어. 그 다음에. 어. 아우 매워.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왜? 이게 아니 너무 많으면 또 그래요 맛이. 그래? 너 지금 소금 넣었어 거기다? 네 소금이 기본 거 아니지. 그것도 몰라? 이따 그거 있는데 하여튼. 아니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맛내는 거지. 그래? 그럼요. 이게 지금 몇 개 넣은 거죠? 10개. 10개 안 돼. 한 개에 5인분씩. 아니야 2-3인분이라고 적혀 있었어 내가 봤어. 이제 그거 갖고 와야지. 호박이랑 뭐부터 넣어? 아 이거 안 익는 거. 그래 그거부터 넣어. 호박 넣어. 이거 끓거든 넣어? 1차로? 네. 호박을 지금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안 돼요! 안 넣게. 나중에 넣어야 될 거야, 호박은. 오! 예, 혹시 몰라서 여기 가루김도 있어야 되잖아. 김장김치를 빨리 꺼내자. 네, 상관. 김장김치 꺼내. 여기는 향후 넣은 거고, 오. 디디등. 얼었어. 오, 됐다. 오, 됐어. 자,
켜고 여기는 깨끗한 손으로 해야 돼. 아, 진짜 이 먹이겠다는 일념도. 이거를 응, 하나 떼서 먹어봐. 어떤 거? 아, 해. 제가 먼저 먹어요? 어. 익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익었어. 진짜? 네. 근데 많이 익었어. 너무 맛있지? 진짜 맛이 제대로 익었어. 장난 아니야. 이제 잘라. 이거 가져가야지. 현미가 아니 보통 국수보다 굵기가 일단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굵은 것 같아. 이거 옮겨야 되나? 어 이제 국수를 먹어보자. 그릇을 들고 일리 오세요. 하나를 들고. 아 그렇지. 자, 형. 되세요. 하고 국물을. 아 국자가. 국자가 너무 작아. 맛이 어떠세요? 아유, 환상적인 맛인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말 맛있습니다. 김치가 진짜 맛있게 익어갖고 국수랑 케미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건져갔어요. 이게 인위적인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아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분명히 간단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 세상에 간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아니 여기 따뜻한데 좀 만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처도 못 왔어 오늘 하루 종일. 아 허리도 아프고. 아 너무 좋다. 가만있어 봐. 뭐 좀 없나?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아니 무슨 뱃속에 거지가 들어앉았는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 이거밖에 그래. 없어. 오이밖에 없어? 한 모금 해. 섭섭하다. 아 뭔데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아니 물을 그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먹니 너는. 아유 참. 이거 드세요. 어 고마워. 아 추운데 이거 먹을. 맛있다. 맛있어. 근데 막 겨울에 피부가 좀 땡기고 그러지 않아? 왼쪽 얼굴이. 근데 가만있어 봐. 선배님 저 시상식 때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선배님을 뵀잖아. 확실히 늙긴 늙었더라고. 확실히 늙긴 늙었더라고. 가는 세월 그 누구와. 아휴 선배님 요거 요거 하나 볼에다 올려봐. 아 이걸 붙여? 붙여가지고 어.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어. 칼륨이 풍부할걸? 얘가 그래서 독소를 잘 뺏어가요. 몸에 열도 많이 뺏어가고. 그러면은 절반만 딱 붙였다가 뗀 다음에 이쪽과 이쪽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 딱 붙이면 이게 효과가 컸거든. 아, 근데 이제 근데 나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이미 이제 피부가 좀 어. 받아들이고 뱉고 하는 이 기능이 좀 퇴화됐잖아. 퇴해지고. 어. 야 그러면 잘 좀 붙여봐. 아우 한번. 예. 아 예전에는 나 진짜 얼굴에 예. 잘 분장도 안 하고
그래도 피부가 좋아서? 그렇다고 해. 그때 그랬어. 근데 갈수록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수종이 형이 나보다 3살 많거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형이라고 하면은 다 안 믿어. 왜? 너는 노안 안 왔냐? 좀 조용히 좀 있어요. 나 지금 운동하고 나서 10년 늙었어요. 그 전에 젊어 보인다 그랬어. 하룻밤에는 막 남자들이 막. 너 지금 내가 누워있다고 혼자서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하지 마. 야, 말은 안 하잖아. 웬만큼 공감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배수진을 쳤어요. 거의 피부계의 이순신이었어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더 늙지 않도록. 빨리 늙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